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진보 논객 김규항 씨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달리 말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독재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당내 혁신이 어떻고 따위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이념과 정책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의 든든한 생명줄이 바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욕하며 혁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생명줄 노릇을 이제라도 집어치우고 새누리당과 이념 정책이 다른 정당, 즉 적어도 정의당 혹은 녹색당이나 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권교체도 의미가 생기고 정권교체를 못하더라도 새누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왼쪽으로 올리 만무하고 정치는 한통속이라는 반감에 젖은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 정당을 지지할 특별한 동력도 없는 상태에서 변수는 그들뿐이다. 혁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없고 진보 정당이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김규항 씨는 완전한 사망선고를 내렸군요. 월 만원 화재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와 함께하는 김용민의 석간브리핑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마. 다 합쳐서 월 만원이라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만원에서 4만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오,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만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만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이점 02-455-8087.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재천 정책위 의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희, 박홍근, 윤관석 등 수도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 이종걸 원내대표는 수도권 의원들이 제안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거듭 문재인 대표 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계인 문병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 탈당 여부와 관련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지라면서 곧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것이라고 밝힌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병호 의원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요. 예. 약간 과장된 부분이요? 예. 예. 저는 최축성으로 얘기했는데 좀 단정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쓰셨더라고요. 가령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탈당 문제에 대해서. 예. 이제 이번 주간에 문 대표께서 그 안 전 대표님의 지지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예. 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탈당할 것으로 그렇게 많이 단정적으로 쓰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문재인 대표가 사퇴 안 하면 다음 주에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데 예, 예. 지금 또 뭐 문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다, 뭐 이렇게 또 선을 긋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되는 제가 건가요? 개인 의견이죠. 뭐 안 전 대표님 뭐 교감을 한 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안 전 대표님하고 이제 이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당내 문제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예. 또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뭐 지금 문 대표님의 저런 그 지금 현재 행보를 보시면은 네. 그 안 전 대표께서 당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 판단은 뭐 총선에서 이대로 가면 뭐 진다는 게 거의 명확한 사실인데 거기에 네. 동참할 이유도 없고요. 또 문 대표님이나 친노가 안 대표님께 설자를 주질 않아요. 뭐 어제 말씀은 공동 창업자라고 그러는데 예. 언제 공동 창업자 대우를 했습니까? 뭐 안전 대표께서 뭐 개파가 있습니까? 뭐 의원 뭐 무슨 대의원 한 명 있습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철자를 뺏어버리기 때문에 뭐 있기가 어렵고 또 새로운 정치 실천을 위해서 당에 들어오셨는데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뭐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보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결국 뭐 탈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네. 뭐 안 전 대표께서는 또 기존 정치인과 다른 그런 또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뭐 당에 잔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당에 남아서 뭐 역할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이 같은 문병호 의원의 발언은 현재 안철수 의원이 여론 그리고 당내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탈당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에 안철수 의원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편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은 문재인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어떤 안도 개혁적 국민, 국민 친노 이분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라면서 문재인 대표 사퇴를 반대했습니다. 최재성 본부장이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지자 통합운동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단합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야권 연대, 야권 통합을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새누리당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지자 통합에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 이 민심이 있는 것이고요. 예. 하나는 조금 더 젊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국민층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찍은 사람, 노무현 대통령 찍은 사람이 다 나와서 투표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호남 민심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을 하게 되면 소위 개혁적 국민 또 노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또 이탈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야당의 아주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입증된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어떤 아니더라도 예. 개혁적 국민, 국민 친노 이분들을 이분들의 이탈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개혁적 국민과 친노 지지, 다시 말해서 친노 쪽에 해당하는 지지 세력들은 어떤 형태의 지도부가 결성되든 문재인 대표의 현 대표직 사퇴를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을 예. 때 투표장에 나오지 않고 이탈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호남 민심도 마찬가지죠. 야당을 사랑하고 야당에 대해서 늘 애달퍼하고 예. 걱정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 회초리를 드는 거죠. 이 두 부류의 국민들을 통합하는 운동인데 어느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은 예. 사실은 무책임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번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 계약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24분쯤 25일 동안 은신했던 조계사 관음전을 화쟁위원장 도법스님과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방, 음해했던 언론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발언 좀 깁니다마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 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해고 노동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하고 단란했던 가정들은 모두가 파탄났습니다. 불나방처럼 일자리를 찾아 떠늘다 생과 사의 결단을 강요받는 현실 앞에 너무나도 참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노동자의 잘못입니까? 정권의 잘못입니까? 자본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라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계약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규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는 기사를 연월 쏟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기정 노동자의 조직이라 떠들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진실입니까? 9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를 보내며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 학대로 합법적인 사람 장사인 파견 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겠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 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기존 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 확보를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종벌기 종법 투쟁을 하는지 누가 물어나 보셨습니까? 11월 14일 폭력 시위를 이야기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 진압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시는데 어느 누가 잘못했다 말한 사람 있습니까?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이분이 경찰에 폭력을 시도한 적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왜 아무도 책임지는 놈이 없습니까? 민주노총을 폭력 집단으로 낙인 찍고 한상균을 그 수계로 물고 소요죄까지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공조직 대중조직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마지막 저항조직을 커달내겠다라는 그 음모를 우리는 모른 바 아닙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걸 어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1, 2차 종말기를 통해서 서울로 진격한 못 살겠다 우성친 노동자 농민 서민 빈민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책임을 민생 파탄의 가장 큰 책임을 면하고 싶은 것이 박근혜 정권일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 출두합니다. 저에게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시위에 관련 온갖 소요죄까지 검토하는 이 관계인 정권에 누가 옳은지 가서 따져 물을 것입니다. 한편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달 30일에 관음전에 난입해서 한상균 위원장을 상대로 폭행한 사람들 중에 불자를 가장한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신도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확인을 네.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30일 날 때 그 위원장 그 관음전 난입과 폭행 사태가 있었을 때 예. 그 몇몇 좀 나이드신 분들이 그 경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위원장의 태거 그리고 쫓아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몇몇 분들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 예, 불자분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요? 오셔서, 교회. 교회에 다니신다고? 예, 그 예, 거기 왜 오셨대요? 아, 뭐, 그, 보수단체 쪽에 계신 아, 분들이. 보수단체 쪽에 계신 분들이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예, 스님들도 비난하시고. 예. 예, 저는 왜 다니냐, 교회를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아니, 절에 가서, 예.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늦게 결혼하는 현상, 즉 만혼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포털사이트 다음에 댓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대를 이어야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혼자 사세요. 헬조선에서 준비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은 곧바로 지옥행입니다. 대통령이 솔선을 수범해야 국민들이 시집장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설국열차를 보게 되면 꼬리칸에 있던 애들이 기차 바닥에 들어가서 기계 부품처럼 일하고 있지. 그게 자본주의의 실체다. 새누리당은 악한 기득권층이고 그 친구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게 뒷칸인데 문제는 악한에 배불려 봐야 남은 게 뒷칸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다. 최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투표다. 그게 아니라면 너네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은 기차 밑에서 기득권층을 위해 기계 부품처럼 일할 네 자식들을 안 낳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일 뿐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을 양산케 한 비혼 대통령 박근혜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만우나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고 태풍으로 말린 오메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할 지금이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 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해결 못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발언의 주인공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년 수당 따위의 너절한 공약으로 청년을 현혹하는 인간 말종 박원순과는 DNA부터 다른 박근혜입니다. 박 대통령님은 일자리 해결이 되셨는데 왜 사랑 없이 사십니까? 너 막말돼지가 오늘 혼이 비정상이구나. 조계사에서 한상균이라는 균을 추출해낸 나 저력의 박근혜야. 너 죽고 싶어? 그리고 왜 사랑 없이 사냐고? 나는 국가와 결혼했어. 그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이죠. 결혼하고 애 낳은 사람에게 공천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막말되지. 김무성이라고? 김무성이 어디 붙어 있는 껌딱지인데? 걔 말에 힘이 있어? 내 말에 힘이 있어? 하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이라면 김무성 대표 정도는 그에 비하면 라쿠카라차 수준이죠. 라쿠카라차. 예. 그나저나 가슴, 사랑,
이런 말씀 하신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요,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 아니요. 그렇다면은 소득과 고용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려고 하잖아. 응? 나이 쓸데없이 많이 처먹은 사람이 가져가는 임금, 그거 빼앗는 임금 피크제 도입해서 젊은이들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임금 피크제 하면은 젊은이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까? 아니, 늙은이들 줄 월급을 빼앗으면은 기업마다 월급 줄 돈이 남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걸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기업이 그 돈을 안 주면요? 안 주면 혼이 비정상이지. 아니, 혼이 비정상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얼굴을 들 수가 없지. 얼굴을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지. 전봇대에 부딪히는 수가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임금 피크제 해서 청년 고용이 늘어났다, 이런 통계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청년 고용 늘려봐야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 비정규직 제도를 4년 비정규직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4년 후에 재계약될지 안 될지 모를 그런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년 안에는 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4년 될 즈음에도 잘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서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4년 후에 정규직이 되면 그때 결혼하면 되지. 만약에 4년 후에 정규직이 안 되면요. 그래서 잘리면요. 그러면은 또 다음 4년을 기다리면 되지. 하여간 안 될 일만 생각하는 저 부정적인 막말되지. 어? 긍정의 마인드를 좀 가져봐. 아니, 사실 정규직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 찍히는 놈 저성과자로 몰아가지고 쉬운 해고하면 그만이니까. 너 막말되지, 그 생각 바꿔야 된다. 어? 저성과자 쉽게 해고하는 그거 정말 좋은 법이야. 하루속히 국회에 도입해야 할 법이라고.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하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저 국회 보라고. 일은 안 하면서 세비는 따박따박 챙겨가잖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놈의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저 청와대에서 보내온 법이 위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그 삼권분립 몰라요? 삼권분립에서 삼권은 뭡니까? 그건 아세요? 얘가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삼권은 국회 해산권, 계엄선포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아, 그래, 맞다. 버스 회수권. 그 버스 회수권 말이야. 그거를 칼로 절반을 잘라가지고 두 장을 만들어 쓰는, 어? 이런 정말 원수 암덩어리들, 퉁퉁 불어터진 국수들, 정말 단두대에 올려서 단칼에 날려버릴, 아이, 그런 씹새끼들이 있는 거야. 아이고, 진짜. 삼권분립에서 삼권은 입법, 행정, 사법권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 이걸 정부가 시행령이니 뭐니 이런 걸로 다 뜯어고치는 일, 이거 막아야 한다라면서 야당이 제안했고 여당이 합의해줬던 그런, 어? 그런 법, 청와대가 거부하셨죠? 거부하면서, 어? 길길이 날뛰면서 삼권분립을 흔든다고 그런 말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입법부 여당 대표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아니, 박근혜 시기의 삼권분립은 이게 도대체 어떤 지랄입니까? 뭐? 지랄? 아니, 이 새끼가, 어? 한상균 꼴 나고 싶나? 말이 왜 이렇게 족같아? 그 한상균 위원장 죄목을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더군요. 새누리당 정권은 삼권분립 등 헌법은 위배해도 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은 용서하지 못하더군요. 아니, 우리 막말돼지가 아직도 몰랐나 봐. 도로교통법이 헌법의 상위법이야. 그리고 부정적인 막말돼지, 이젠 너도 더 이상 깝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어? 나를 누르려면은 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해. 근데 지금 야당 보라고, 저게 이길 것 같은 그림이냐? 요즘 그 응답하라 시리즈 보고 있니? 그거 잘 팔리잖아.
쌍팔년도 시대의 정치를 경험해 본다고 치고 이제는 박근혜 정권 코드에 좀 맞춰줘. 야, 물대포 쏘는 우리도 얼마나 심정이 암울한데. 박근혜 대통령님, 12월 16일에 또 큰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작년에는 국정원 선거 개입했다고 규탄 집회를 열고, 작년에는 세월호 진상규명하라고 또 집회를 열고, 올해는 뭐 노동법 반대, 국정교과서 반대? 자, 그렇다면은 내년은 뭐가 될까? 내가 맞춰볼게. 왕정제도 없애라. 민주공화정으로 돌아가자. 유신정권 물러나라. 이런 거 아닐까? 기억해. 내년은 병신년이야. 공화국 논평. 골드미스에서 올드미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미스가 되신 미스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또 연애조차 안 하는 미스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황교안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앞으로 쓸 돈은 많은데, 그래서 세금을 뽑아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결혼은 그냥 연애도 안 하며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미스들을 더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특히 결혼해놓고도 애를 낳지 않거나 이혼을 해서 인구 증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출산자, 불출산자들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은 즉각 3대 의무만 있었던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 촉진책으로 국내 무상호텔, 무상모텔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비용은 각 시군구 또는 교육청에서 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든 편의점 약국에서 즉각 콘돔과 피임약을 회수해 망치로 뽀개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야 할 것이다. 출산을 해야 하는데 연애를 기피하는 자는 병역 기피자, 세금 탈루자에 준하게 대접함으로써 형사처벌 등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황교안은 밤 9시면 통행금지 조치와 함께 전력 공급 중단 조치를 내려서 에너지 절약과 함께 애 낳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애를 안 낳는 여성에 대해서는 국민 자격을 박탈해 공직은 물론이고 사기업 취직도 못하게. 여보세요? 네? 황교안 총리님? 네? 애를 안 낳는 여성에 대해서 국민 자격 박탈하라. 아,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네? 왜 각하를 음해하냐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을 했다고 어떻게 저를 종북으로 몰아세우십니까? 네? 대머리 헤딩 맛 한번 맛보고 싶냐고요? 아이, 그럴 리가요. 근데요, 한 가지 궁금한데, 각하가 애를 안 낳으신 거 맞죠? 아니, 소리를 질러요? 아니면 아니지?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애를 낳지 않는 자, 피눈물을 흘리며 통탄해야 할 것이다. 네, 비는 중부지방의 경우 늦은 밤에 그치겠지만은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먼지 농도가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오고 강원 산간 지역에서 눈이 다소 쌓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나들이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김준혁 PD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